우리 선생님의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대주님도 앞뒤가 꽉 막히신 분이라 그래.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노력을 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지만 웬만해서는 이해 못해요. 왜냐? 나를 이해시키려면 이 사람이 타당한 이유를 내야 돼요. 기승전결, 육하, 원칙, 원리, 원칙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대주님의 사주. 안 그러세요? 약간 저 옆에 네. 네 약간 좋게 말하면 FM. 나쁘게 말하면 요즘 세대로 말하면 막힌 사람. 충분히 이해해줄 수도 있는데 왜 그러시지? 이런 소리가 조금 나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선생님의 사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웬만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색깔이 강한 사람이고 내가 나의 철학이라든가 나의 고집, 아집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편하게 말하면 나의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선생님의 사주 같은 경우는 내가 나란 녹에 있으셔야 되거나 나란 녹에 있으셔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관리 감독을 하시거나 내 거를 끌고 가는 게참잘 맞으실 분이야. 근데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버스. 버스? 예, 무슨 그 버스? 전에는 이제 보험 회사 팀장 하다가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운영했어요. 그것도 뭐 반나른 녹이긴 하죠. 근데 그 살짝 궁금, 잠깐 얘기해도 됩니까? 네. 약간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조합장 선거가 한 1, 2년 있다 있는데, 나가셔야죠. 예, 그걸 그런데 관련돼서 제가 관심이 좀 있긴 있거든요. 제가 감투 뭐 쓰셔야 돼요. 이것저것 좀 저도 이제 그전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뭐 이제 버스 회사 왔으니까 조합장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혹시 그런 관련된 한번 여쭤보려고. 그게 드는 게 2년 뒤라 그러셨죠? 있을 게. 한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근데 그 누구가 막아도 나가실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나간다고 그죠? 생각을 뭐 2년 전부터 얘기를 그죠? 했는데. 근데 그 누구가 막으셔도 나가실 거고, 그 누구가 막아도 나가셔서 감투 내가 쟁취해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그냥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벌써 적당 모의 다 하고 계셔. 저는 뭐 2년 전부터 뭐 다밑 작업하고 계셔. 너나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다밑 작업해놓고 벌써 다 포섭을 해놓으셨어. 좀 걱정 안 돼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약간 걱정이 좀 돼서, 이게 사실 이제 그 공탁을 걸고 가는 거라, 700만 원 정도 걸고 가는 거라, 또 이게 뭐랄까, 날려버릴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몇 프로 이상이 안 돼도 날려버릴 수 있는 금액이라. 그거 사실 일본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근데 벌써 그 퍼센트 넘지 않으셨어요? 포섭해 놓으신 게. 근데 그건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니까 지금. 근데 딱 이때 동안 우리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근데 다만 이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이 하실 게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늘 끝과도 같이 날카로운 소리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괜히 내 편이었던 사람도 가슴 아파서 떠나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혀에 현침살이라는 게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그냥 편하게 말을 하는 건데 상대편이 곡한되게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만 딱 조심하세요. 그래 놓고 나시면 크게 탈은 없으세요. 아까도 그랬잖아. 내가 어디에서 문서 자꾸 흔드시거나 어디 장이 되거나 나란 녹 먹어야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관록이 있으셔야 되고 그냥 감투를 쓰셔야 되는 분이시거든. 그렇게 해놓고 나시면은 저는 크게 뭐 겁날 것도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인 같은 경우에는 죄송해요. 나오는 말이 크지가 않아요. 그게 안당 무슨 같은 경우에는 안당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도 이분도 손끝에서 일이 떨어지면 안 되는 사주거든요. 흔히 맞아요. 말해 내가 집에서 가정주부를 한다 그래도 내가 남편 비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세요. 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의 수, 변동의 수는 또 없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꾸준히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 근데 외람된 말이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대주님이 재미없어 할수 있어요. 내 부인한테. 뭐, 딱. 근데 뭐, 사실 크게 불만도 없으니까,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죠. 좀 아니, 아까도 이런, 좀 나쁜, 사이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그냥 않고, 보통, 애기 그냥, 엄마다. 보통 그 정도.
그래서 제가 대주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남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남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의 남자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내 여자지만 내 부인이지만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조금은 다른 데로 시선이 쏠릴 수도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게 뭐라 하겠, 뭐 관심 다른 애한테 뭐 눈을 돌린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뭐 그냥 이렇게 좀 찝쩍대는 애들 있으면 내가 말고 그렇죠. 관심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이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시선이 쏠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의든 타의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괜히 구설 잡히세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약간 그런 비슷할 뻔한 적은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제가 또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지껏 잘 네, 지켜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더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혹가다 뭐에 실린 듯 넘어갈 수도 있으니 그런 것만. 왜냐면 그게 망신수거든요. 그렇죠. 구설수거든요. 사람 마음으로. 그런 게 짚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애들은 그 이상은 혹시 그런 거안 보시나? 더는 없죠, 이제. 얘기들이요? 네. 지금 이 나이를 봤을 때더 나오시면 힘들어요. 그렇게. 네, 힘들어요. 있어도 막으라 그러고 싶어요. 아니. 네. 있어도 막는 게 맞아요. 대주님 지금은. 네. 근데 지금 둘째가 5살이잖아요. 근데 이 5살 아이가 올해 내년 들어가면서 조금 몸수가 사납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이 5살박이 아이가 뭐 크게 우한 질병 이런 게 집히지는 않아요. 근데 내년 들어가면서 잔병 치레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내가 부모의 손을, 특히나 뭐 엄마의 손을 좀 많이 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시면은 자손들도 크게 뭐 남을 할 거는 없으세요. 저는 이상하게 그냥 모르겠어요. 감투 있는 사람이 이제서야 감투 찾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진작에 쓰고 계셨어야 되는데. 원래 관심이 많아지 그런 쪽에 원래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약간 관심이 뭐 장이라 그러죠. 우리 흔히 말하는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관심이 좀 있기는 있었죠. 나중에는 조금 더 계획을 크게 잡아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국회 진출 이런 거는 너무 거대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뭐 흔히 말해 뭐 동네 의원이라도 뭐라도 뭐몇년 전에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커트를. 그런 거는 뭐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란 옥사조가 있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서 자꾸 흔들어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출세에 대한 욕망을 저는 대주님이 누르지만 않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참 그게 사실 좀 워낙 좀 크니까 자꾸 이게 옆에서 못하게 하고 하니까 사실 고민이 좀 되더라고. 이게 관심은 있는데 자꾸 옆에서 이제 그 솔직히 나가면 또 고생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집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만약에 되면 좋은데 만약에 또안 되면 사실은 그뭐 시간 돈뭐 이게 다또 이게 허비하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다르게 생각하면 한 번에서 안 됐다고 두 번에서 안 된다는 보장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애들 어리다 보니까 약간 뭔가를 바꾸러 갈 때는 좀 조심스럽긴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 기계로 해서 좀코 드실 일이 있으세요. 뭔가 제가 이제 확신이 안 서니까 사실 한번 여쭤보려고 온 부분이 그게 이거를 할까 지금도 사실은 이번에 선거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게 나갈까 말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안 나갔는데 한 6, 7개월 전에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아쉽긴 그렇죠. 하죠. 그 판세 읽었을 때도 내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오는 공수가 그렇잖아. 감투를 그렇게 벌써 졌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그 감투 찾으려고 오셨냐고 그러잖아.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내 주변 지인이 좀 친한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선뜻 내가 나가면 또 이게 둘이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 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한번 이길 수도 있었다는 생각 하긴 하죠. 근데 중간에 내가 그냥 나는 다음을 계약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긴 한데. 에휴,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유튜브. 네. 그 저희가 형이 네. 이제 그 한 30년 전에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게 자꾸 제가 마음이 좀 걸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는데 또 뭐 부모님은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데 혹시 뭐 그런 것도 연관이 좀 있나 싶기도 하고 해서 아니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그 이제 연관이 있었으면 선생님이 결혼도 못 하셨을 거고 자손도 출산을 못 하셨을 거고 선생님도 아프거나 질병 우환이 왔겠죠 근데 당연히 무당들은 이거를 들으면은 아 돈이다 그래 우리 뭐 진옥이 합시다 뭐 잘 예우해 줍시다 그러겠지 근데 편하게 계시면 괜히 건드려서 탈 만드는 것보다 지금 그대로 평온하게 계시는 게 나아요 막말로 저승에서 난 잘 지내고 계신데 왜 불러가지고 사람 괜히 마음이 휘저어 아, 네.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저는 살짝 막 이게 항상 약간 거기 현충일이라든지 국립묘지 가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혹시, 편하실 거예요. 아 혹시 아 그런 건 없는 뭐 꿈에 나 좀 살려줘, 아니, 그런 건 도와줘 없으시고, 네. 없으시면은 맞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나 열심히 살 빼고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옆에서 치킨 먹자고 불러 승질 나왔나요?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렸으니까 뭐 뭐가 좀 이제 확신이 좀 쓰기는 쓰는 감도 없어지기 전에 챙기세요. 네.